청정도시개발 올스타 탁구 대회 이제 여자 단식 4강으로 접어들겠습니다. 그 4강 첫 번째 맞대결 국가대표팀으로 이번 대회 출전하고 있는 전지희 선수 그리고 최효주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이 경기도 계속해서 박지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4강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강한 선수들끼리 남아있는데 이 두 선수의 대결은 더욱더 또 주목이 되는 맞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현재 국가대표고요. 23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세계선수권에 출전할 선수들인데요. 네.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마 뭐 서로의 구질, 패턴, 루틴, 네, 네. 뭐 공의 길까지 다 서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누가 더 좀 정교하게 또 정확하게 네. 본인의 기술을 구사해내느냐, 범실을 줄이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네. 전지 선수는 완성도가 높은 탁구를 치는 선수거든요. 아마 빠르게 강하게 압박할 텐데요. 최유주 선수가 그 압박을 견뎌내면서 본인의 그 백핸 사이드에 붙어 있는 핀풀을 이용해서 상대를 다시 좀 역습해내고 본인의 장기인 포핸드 탑스핀까지 이어지는 그런 공격을 해낼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다 싶겠습니다. 예, 이 최효주 선수도 폭발하면 정말 무서운 선수인데 오늘 최효주 선수가 폭발을 한다면 전지희 선수도 쉽지 않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 경기는 김영주 주심 그리고 윤봉숙 부심 두 명의 심판이 이 경기를 또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지희 선수는 아마 또 이 시합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할 거고요. 네. 최효주 선수는 좀 상대적으로 이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좀 각인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의지와 각오가 있는 예. 좀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효주 선수는 제가 그 올림픽 나가기 전에 2차 대회 때 주천희 선수와 연습 대회를 했었잖아요. 저희 실전 네, 그렇죠. 대회. 아, 네, 네. 그때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아, 예, 엄청난 폭발력을 네. 보여줬죠.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에너지에 좀 더 섬세한 기술들 네. 그리고 상대의 빠른 공격을 받아내는 그 압박을 견뎌내는 디펜스 능력만 갖추어진다면 충분히 세계 탑에 갈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보여지죠. 네, 오늘 그 모습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두 선수의 맞대결 국가대표 소속으로 나온 이번 대회 여자 선수 단 두 명이 남아있는데 그 두 선수가 4강에서 맞붙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효주의 서브. 최효주 바로 강하게 공격 성공합니다. 아, 네. 경쾌하네요. 네. 예, 지금 뭐 크게 무리하지도 않고 상대의 그 디펜스를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정도의 포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아주 경쾌한 포핸드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네, 기분 좋게 득점하면서 출발하는 최효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포인트입니다. 네. 네, 넷이 아니었는데 전지 선수가 좀 멈칫하면서 리시브를 해서 넷이 아닌가 싶었는데 좀 갑자기 길게 들어오면서 전지 선수가 리시브 준비가 채 좀 되지 않은 채 리시브를 하면서 범실을 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전지의 서브 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리시브 플릭 좋아요. 최효주가 초반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전지 선수의 그 상위전 흑서브였고요. 예, 그거를 간파한 이후에 최효주 선수가 그 리시브 플릭을 하면서 스매시 플릭을 했거든요. 네. 속도, 코스 참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또 왼손을 쓰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전지의 서브 다시 이어집니다. 속았어요. 전지희 성공. 아, 네. 저도 전지희 선수가 이번에는 그 하회전 백스핀 서브인 줄 알았거든요. 백스핀을 하는 척하면서 약간 상회전 서브를 넣었는데 속았어요. 최효주 선수.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많이 떴죠. 그 찬스 볼을 놓치지 않았던 전지희였습니다. 최효주 서브로 바뀌었습니다. 백핸드 나갔습니다. 엣지. 엣지군요. 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살짝 스쳤다는 네. 심판의 판단 엣지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저렇게 살짝 맞는 걸 실타치라고도 했는데요. 아, 예. 네. 가까스로 맞는 엣지였죠. 지금은 나갔고요. 이번엔 확실히 나갔습니다. 최효주 선수도 저 작은 체구에서 파워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손목이 좋다는 거거든요. 스윙 속도도 빠르고 지금도 훅서버가 들어갔는데 상회전의 회전량이 많았어요. 전지 선수 플릭을 해봤지만 아웃되고 말았죠. 네, 최효주 선수도 18년도부터 대표팀 태극마크를 달면서 꾸준히 이 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 네. 저 전지 선수의 코스가 깊이 들어왔는데 그걸 쫓아가면서 포핸드 카운트 탑스핀이었거든요. 최효주 네. 선수가 저렇게 본인이
리시브에서 포핸드 탑스핀을 하면서 전지 선수가 저렇게 카운트 탑스핀을 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본인의 공격에 모든 힘을 쏟았는데 전지 그렇죠. 선수가 맞받아셨습니다. 네. 자, 최우주가 안타까워합니다. 네, 전지 선수 저렇게 백핸드 탑스핀을 할 때 지면 반력을 이용해서 몸의 탄력을 이용하면서 허리까지 사용하면서 회전량을 높이거든요. 네, 아주 좋은,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백핸드 탑스핀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4대4 동점이 어느새 됐습니다. 아, 떴어요. 자, 네. 서브가 좀 범실이었어요. 네, 서브 범실이었죠. 네. 회전량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빗맞으면서 서브 범실이 나왔어요. 자, 최우주 선수가 초반에 앞서 있다가 지금은 역전까지 허용했고 아쉬운 범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주의 서브 턴 이어집니다. 네. 이번엔 나갔습니다. 네, 남자 선수들이 즐겨하는 리버스 펜줄럼 서브인데요. 네. 네, 하회전처럼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손목을 틀어 올리면서 상회전 서브를 넣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주 선수 손목이 좋기 때문에 서브의 회전량이 많아요. 알면서도 전지 선수의 공이 바깥으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5대5 동점. 첫 번째 게임 벌어졌던 점수가 이제 팽팽한 점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게 넘기지 못하는 전지희. 네, 리시브 잘 들어갔어요. 짧게 리시브를 하면서 짧으면서도 저렇게 낮게 들어갈 때 효과가 있는데 아주 정확한, 아주 세밀한 좋은 리시브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전지희가 뒤져 있고 최우주가 다시 앞서갑니다. 또 네. 나갔습니다. 네트 맞고 나가는 전지희의 백핸드 두 점 차가 다시 됩니다. 네, 전지희 선수의 그 백회전 서브였는데요. 좀 길었기 때문에 최우주 선수가 백핸드 탑스핀으로 리시브를 했거든요. 네. 예, 그 공이 낮게 들어가면서 전지희 선수가 3구 공격을 하기가 좀 까다로운 공이 나왔죠. 좋은 리시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우주의 서브 이어집니다.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최우주. 짧게 네트 마크 넘어왔고요. 강하게 다시 랠리. 그러나 전지희 네.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희 선수의 그 빠르고 강한 탑스핀을 어떻게 그 압박을 견뎌내는 디펜스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최우주 선수가 그거를 받아내자마자 본인의 득점으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석점차 다시 앞서고 있는 최우주 점수를 조금 더 벌려놨습니다. 자, 네. 전지희가 리시브가 좋았군요. 네, 리시브 좋았죠. 네. 네, 저렇게 플릭을 할 때는요, 저렇게 낮고 빠르게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전지희 선수의 낮고 빠른 그 탑스핀 플릭 리시브 좋았습니다. 6대8, 두 점 뒤져 있는 전지희. 전지희는 참고로 이번 대회 아직까지 한 번의 게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지희 대단하네요. 네, 라스트 모멘트 액션 플릭. 네,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최우주 선수 그 노터치를 시켰는데요. 아주 좋은 플릭 기술 나왔습니다. 최우주 선수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따라가지를 못했죠. 네, 모션도 좋았고 코스도 좋았고 스피드도 좋았습니다. 자, 네트 맞고 넘어가는 행운 최우주 두 점 차입니다. 사실 저런 행운도 정교함이 있어야 좀 나올 확률이 많은데요. 네. 리시브 자체가 아주 안정되고 좋았어요. 자, 최우주가 두 포인트 앞서 있고 첫 번째 게임을 따낼 수 있을지. 최우주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백핸드 강했습니다. 네, 네, 전지희 선수 그 전환, 그 팔의 전환이 돌아가는 그 뭐 방향이라든가 속도가 참 좋아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전지희 선수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공격으로 이어가는 리시브도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점수 다시 한 점입니다. 또 들어갔죠. 네. 자, 또 전지희. 동점이에요.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것처럼 전지희 선수가 그 공을 좀 두껍게 치는 경향이 있고 좀 저렇게 타법을 바꿨는데요. 저렇게 두껍게 치면 스피드가 좀 위험성은 있지만 스피드가 좀 많이 나와요. 네. 저런 스피드에서 상대를 압박하니까 연이은 공격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리시브가 두 번 연속 나왔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좀 뒤져 있는 전지희 흔들리지 않고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9 전지희 서브. 최우주. 예. 예, 나도 있다. 네. 예, 네, 최우주 선수 뒤에 핀풀을 좀 달았는데요. 이번에 전지희 선수의 상회전 서브를 간파하자마자 직선으로 플릭을 했는데 속도와 코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저렇게 속도와 코스가 좋으면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최우주 선수가
게임 포인트에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9대 10. 최우정 아. 공격 받아냅니다. 또 받아내고 있는 두 선수 최우정 낙지에 아. 걸립니다. 전지희가 투스를 만듭니다. 네, 맞 탑스핀 상황에서 전지희 선수가 마지막에 최우정 선수가 중진으로 떨어진 것들을 보면서 코스를 바꿨지 않습니까? 백사이드로 좋은 선택이었어요. 네. 핀풀을 단 선수가 떨어질수록 불리하거든요. 그렇군요. 전지희 선수 마지막 코스 선택 좋았습니다. 10대 10 듀스입니다. 보다 더 신중해 보이는 최우주의 서브. 전지희! 네. 대단하네요. 또 한 네. 번의 라스트 모멘트 플릭인데요. 네. 이번에는 최우주 선수가 꼼짝도 못했습니다. 네, 최우주 선수가 본인의 이제 백핸 사이드로 리시브가 올 줄 알고 돌아섰는데 그걸 보고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틀어서 포핸 사이드로 득점을 해내는 전지희 선수의 리시브 좋았습니다. 게임 포인트 전지희. 아, 떴는데요. 그러나 다시 듀스. 아, 네, 전지희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쉽네요. 공이 좀 짧게 떨어졌지만 좀 떴거든요. 네. 순간 공격을 할까 약간 망설이는 모습이 들면서 마지막에 푸시를 선택을 했는데 박자를 맞추지 못하면서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약간의 망설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시 듀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범실이 나오는 최우주입니다. 네, 최우주 선수가 이제 1게임에서 한 번도 넣지 않았던 방식으로 서브를 넣는데요. 네. 포핸 사이드에 가서 다른 서브를 가지고 플레이를 펼쳐보려고 하다가 범실이 나오고 말았네요. 다시 한번 전지희의 게임 포인트. 렛. 네, 전지희 선수도 네. 서브 범실이 나올 뻔했어요. 자, 그만큼 서브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두 선수입니다. 전지희. 길게 성공합니다. 첫 번째 게임 전지희가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군요. 역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전지희 선수 그 마지막 순간에 하회전 서브로 길게 놓고 최우주 선수가 걷어 올리면 돌아서서 탑스핀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 정리 한번 해보죠. 두 점 차였고요. 최대 점수 격차 앞서고 있었을 때 최우주는 석점을 앞서고 있었고 전지희는 두 점을 앞서고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점수가 됐고요. 점수 차가 두 선수 모두 다 서브 시의 득점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이 전지희 선수가 생각보다 세트를 게임을 따냈습니다만 서브 때 유리한 모습을 못 보여줬네요. 네, 그러네요. 예, 서브 시 실점수가 한 점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장 랠리 9회까지 이어지면서 멋진 경기를 두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공격,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죠. 전지희 선수는 가운데보다 좌측 그리고 우측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좌우를 흔들었던 전지희 선수의 공격 방향. 자, 서브는 앞에 짧게 많이 떨어뜨렸던 전지입니다. 네, 최유주 선수의 포핸 사이드 쪽으로 좀 더 많이 서브를 했네요. 아, 득점도 뭐 좌우로 흔들면서 득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 득점 속도 59.3km. 네, 엄청난 빠른 공격도 보여줬던 전지입니다. 자, 최우주와 전지희가 시작하기 전에 두 선수가 얼굴 마주 보면서 뭐 농담도 하는 것 같았고 네. 미소를 주고받았는데 경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글이글 타올랐고 네. 첫 번째 게임도 그랬습니다. 네, 경기장에 입장할 때도 둘이 같이 사이좋게 입장을 했는데요. 네. 달라졌죠. 테이블 앞에 서자마자. 네. 자, 두 번째 게임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지희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전지희! 최우주 버텨내는군요. 네. 네, 전지희 선수는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작전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회전 서브가 많이 걸린 공을 최우주 선수의 백핸드 사이드로 넣으면 최우주 선수가 그걸 걷어 올릴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선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최우주 선수가 그 압박을 잘 견뎌냈죠. 자, 다시 한번 전지희 서브 짧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백핸드 플레이! 그러나 받아내는 최우주입니다. 네, 약간 그 바나나 플릭에 가까운 플릭을 했는데요, 전지희 네. 선수가. 최우주 선수 그거를 잘 기다렸다가 공이 커브되는 끝점까지 파악을 한 이후에 포핸드 탑스핀으로 역습을 하면서 멋있게 공격을 득점을 해냈습니다. 전지희 선수는 두 번째 게임 먼저 서브 턴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랠리! 나갔어요. 네. 최우주의 포인트 3대0 앞서갑니다. 네, 두 선수 다 잘했어요. 네, 전진에서 압박하면서 찬스가 오자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을 한 최우주 선수도 잘했고요. 그거를 카운터 탑스핀으로 맞받아친 전지희 선수도 잘했는데요. 네. 살짝 벗어나고 말았네요. 마지막 공격이. 자, 저 눈빛을 한번 보시죠. 공이 나왔습니다. 네. 간결한 눈빛.
렛입니다. 최효주가 첫 번째 게임도 초반에 앞서갔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일단 두 번째 게임도 앞서 있는 최효주, 1위들을 지켜야만 게임을 따낼 수 있습니다. 최효주 공격 성공합니다. 최효주 과감하네요. 네. 네. 점점 최효주가 그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주천희 선수와 경기했을 때 그 느낌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의 이번 리시브 플릭, 탑스핀 플릭이 스피드가 좋았고 코스도 좋았거든요. 몸쪽으로 붙자 몸을 기울이면서 그걸 포핸드 탑스핀으로 해내는 최효주 선수 좀 인상적인 공격이었어요. 네. 0-4 오늘 경기 최다 점수 차입니다. 그러나 전지희. 네, 전지희 선수 이번에 백핸드 탑스핀인데요. 몸에 중심 이동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방향도 좀 바꿨거든요. 저렇게 중심 이동을 하면서 방향을 바꾸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전지희 선수가 넉점을 먼저 내준 다음에 두 번째 게임 첫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찬스예요. 최효주. 좀 좋았을까요, 최효주 선수? 네. 네, 범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공이 좋으면 좀 욕심을 부리다가 저렇게 간혹 범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최우주의 공격 범실 2-4. 예, 그러나 최우주 선수 저렇게 찬스가 났을 때 바로 돌아서 가지고 포핸드 탑스핀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좀 칭찬해 줄 만합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지희가 그러나 받아내고 있는 두 선수 버티고 때리고 다시 한번 강하게 최우주가 또 이겨냅니다. 네, 이건 박수 쳐줘야 됩니다. 예. 네, 두 선수들 맛 탑스핀 상황, 그리고 본인의 그 백핸드 사이드로 왔을 때조차도 몸을 돌아서 가지고 몸을 돌려서 포핸드 탑스핀을 시도해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두 선수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안전하게 해서는 상대를 네. 압박할 수 없다. 그래서 과감한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요. 또 과감해지고 당했습니다만 이번엔 최효주 벗어났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가 이번에도 이거 돌아설까 말까 몇 번 그런 상황에서 백핸드를 했거든요. 본인이 약간 좀 이렇게 급하게 백핸드를 하면서 범실이 좀 나왔죠. 왠지 이 첫 번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생각 한 번 더 하면 그 다음에 타이밍을 뺏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전지희가 몰아붙입니다. 버텨내네요. 네, 버텨내는 최효주. 네, 최효주 선수 지금 작전을 잘 가져가고 있고요. 전지 선수는 지금 본인이 낼 수 있는 파워들을 내고 있는데 최효주 선수가 블럭하는 상황에서 떨어져 있다가도 자꾸 붙으려고 하거든요. 저렇게 붙어서 블럭을 하면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정확한 작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최효주 선수네요. 네, 석점 리드 최효주 지켜가고 있습니다. 전지의 서브 백핸드. 자, 또 한 번 최효주입니다. 자, 네. 최효주가 오늘 확실하게 단단히 본인의 생각, 작전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최효주 선수가 그 리시브에서 푸시지를 좀 깊숙하게 하면서 전지희 선수가 공이 좀 밀렸거든요. 밀리면서 스피드를 내지 못하고 스핀을 줬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백핸드로 득점을 해내는 최효주 선수네요.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넉점 차가 됐습니다. 최효주 서브 길게 전지희 공격 강합니다. 이번에는 좀 서브 범실에 좀 가까운데요. 네. 길게 넣으려고 하는 시도는 좋았는데 좀 공이 떴어요. 전지 선수가 선점을 했고요. 백핸드 탑스핀을 하면서 바로 포핸드 탑스핀을 하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네. 최효주 석점차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게임도 리드하다가 잡혔는데요. 전지희. 네. 이 위기에서 전지가 어려운 공을 또 잘 처리합니다. 네, 최효주 선수 저 스핀이 많이 걸린 그 탑스핀을 저게 좀 조금만 두껍게 맞으면 아웃되거든요. 그러자 전지 선수가 임팩트 후에 손목을 살짝 눌렀어요. 예, 라켓의 상단을 좀 살짝 누르면서 공이 나가지 않게 했는데 저게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해내는 전지 선수네요. 네. 말씀하신 걸 요약하면 전지 선수는 이 어려운 거, 위험한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도를 하고 정확성이 뛰어납니다. 네. 어린 선수들이 저런 모습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지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한 점 차. 첫 번째 게임과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그 전지 선수가 네트 플레이 상황에서 깊숙이 빠른 박자로 푸시를 하고 포핸사이드에서 하고 백핸사이드로 돌아섰거든요. 공은 네. 들어와지 않았지만 그런 동작, 연결 동작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떴어요. 자, 백핸드 벨리. 자, 주고받는 두 선수입니다. 전지희, 최효주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업무는 벨리, 최효주입니다.
아, 오늘 최효주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이 화면을 보고 싶었거든요. 예, 어떻게 랠리가 이어졌는지. 네. 몇 국까지? 19, 16, 7, 18 국까지 가. 18번의 랠리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설할 수 있죠? 이런 거는 그냥 멋졌습니다. 예, 멋졌습니다. 다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두 점차 네. 최효주가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될 텐데 전지희는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최효주가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최효주가 그 이전 랠리에서 승기를 잡고 이번에 서브 상회전 서브 훅 상회전 서브였는데요. 탑스핀이 많이 걸린 서브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석점차. 그러나 전지희가 이 석점차 정도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전지희 선수가 조공도 뭐 이렇게 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리시브를 하면서 아웃되고 말았죠. 자, 전지희 그리고 최효주, 이번에 최효주가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는데 벗어났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 잘 돌아섰고요. 공이 좀 정면을 맞지 않고 살짝 측면을 맞으면서 공이 커브를 그리면서 전지희 선수의 포핸 사이드 라인을 살짝 벗어났죠. 아, 그렇군요. 약간 측면이 맞았습니다. 네. 두 점 차. 그리고 전지희의 서브 이어집니다. 백핸드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게임 포인트 최효주입니다. 네, 서로 잘 알아요. 최효주 선수가 전지희 선수의 저 서브 리시브를 좀 정확하게 해냈거든요. 짧게 낮게. 게임 포인트 최효주. 전지희 선수는 이번 대회 한 번도 게임을 잃은 적이 없는데요. 나갔죠. 네, 네. 살짝 벗어났죠. 전지희의 서브가 위력적이었습니다. 서브 포인트. 네, 이번에도 좀 상회전 서브였는데요. 그 공을 그냥 넘기지 않고 임팩트를 강하게 했어요. 최효주 선수가. 네. 저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점 차. 게임 포인트 최효주 계속 올라와 있고. 예, 첫 번째 게임에서 게임 포인트에 올라왔었는데 또 역전패를 당했던 최효주였기 때문에 자, 이번 게임은 반드시 또 최효주 입장에선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최효주 공격! 전지희 공격 맞대응 성공합니다. 한 점 차가 됩니다. 예, 두 선수 좋아요. 자, 지금 현대 탁구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좀 미래지향적인 탁구도 분명히 인식하고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요. 예, 찬스가 나면 어려워도 저렇게 돌아서서 강력한 포핸드 탑스핀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좋은 공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 버텨주기도 하고요. 네, 두 선수 다 많은 연습량을 소화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자, 그러나 승부는 가려지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 포인트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나갔습니다. 전지희 두 번째 게임도 동점을 만듭니다. 아, 전지희 대단하네요. 네. 최효주 선수의 저 핀플 백핸드가 약간 깔리는데요. 그걸 들지 않고 전지희 선수 본인이 낼 수 있는 그 스윙의 속도를 내면서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자, 국가대표 소속팀으로 이번 대회 참가하고 있는 두 선수. 물론 소속팀은 다릅니다만. 떴어요. 떴어요. 전지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 네, 전지희 선수 생각이 많았어요. 네. 공이 뜨면서 약간 그 백 미들 쪽으로 공이 왔는데요. 그 공을 상대가 어려워하는 스트레이트를 봤는데요. 생각이 많자 좀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자 맞추지 못하면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최효주 다시 게임 포인트. 자, 최효주 네트 맞고 나갑니다. 다시 듀스 11대 11. 네, 듀스 상황에서 찬스가 나온 쪽에서 범실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 연출됐네요. 네. 자, 치열한 두 선수의 대결. 치열하지만 서로 물러설 생각 전혀 없는 직진하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전지희 서브. 최효주. 최효주 이번에도 직진이었습니다. 네, 간파했어요. 네? 간파했고 과감했습니다. 네, 저렇게 상회전을 간파했고요. 이렇게 플릭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최효주 선수가 그 전지희 선수가 압박감을 느낄 만한 스피드로 약간 스매시 플릭에 가까운 리시브를 했거든요. 네. 과감했고 좋았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에서는 역전패를 당했던 최효주 다시 이번엔 앞서갑니다. 게임 포인트 전지희 벗어납니다. 두 번째 게임 최효주가 듀스 접전 끝에 그대로 자 스코어를 돌려봤습니다.
네, 최유주 선수의 그 마지막 백핸드가 전지 선수의 그 백핸드 사이드로 갔는데요. 전지 선수가 잘 돌아섰는데 미처 채 돌아서지 못한 상태에서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정확한 타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실이 나오는 포핸드 탑스핀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멋진 경기를 보다 보면 이런 리뷰를 반드시 또 해야 됩니다. 네. 중앙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최유주는 중앙 쪽으로 공이 많이 갔어요. 네, 그리고 상대 좌측보다는 상대의 오른쪽으로 공략을 많이 했고 서브도 앞쪽으로 잘 떨어뜨리면서 네. 자, 효과적으로 대부분 투바운드성 서브가 많았죠. 예, 득점도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61.5%. 우측 그러니까 전지 선수의 백사이드에서는 거의 득점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최다 점수 격차 전지는 앞선 적이 없었고 두 번째 네. 게임 최효주는 넉 점차가 가장 많이 앞섰고요. 네. 자, 여기 서브시 득점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이 그렇죠. 차트에서 네. 서브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좀 유리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제 네. 여기서 얼마만큼 득점을 해냈는지가 선수 자신에게는 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마진이 좋지 않았네요. 최장 네. 랠리 18회 엄청난 18회. 랠리를 또 보여줬어요. 네. 이 장면은 저도 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줬던 두 선수의 두 번째 게임. 그러나 두 번째 게임은 최유주 선수가 13-11로 가지고 오면서 게임 스코어 1-1. 이제 네. 세 번째 게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네, 첫 게임, 둘째 게임, 네, 국가대표다운 세계선수권에 출전하는 선수다운 그런 플레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반가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유주의 서브로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네트 맞고 그러나 랠리였습니다. 전 와이복 네. 전지 힌. 네, 최유주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을 이렇게 가져갈 때 유리하다고 봤는데 전지 선수 바짝 붙어가지고 카운터 탑스핀 해내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네, 네트 맞고 넘어지면 또 중심이 무너질 수 있고 박자가 엉킬 수 있는데 전지가 또 이겨내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리버스 펜듈럼 네. 좀 길게 들어가면서 전지 선수의 몸이 살짝 밀리는 느낌이 들면서 리시브가 됐는데 역시 저렇게 몸이 흔들리면 불안 요소가 높아지면서 범실이 나올 수 있죠. 최유주가 그걸 또 노렸던 것 같고요. 네, 서브 좋았어요. 1-1입니다 전지의 서브 턴 짧게 전지 공격 시작. 네. 자, 버텨내지 못했던 최유주 전지의 포인트입니다. 네, 전지 선수가 이미 그 백핸드 탑스핀을 하면서 중심을 실은 이동하면서 중심을 실는 백핸드 탑스핀이 나왔거든요. 네. 저런 경우에는 전지 선수가 바로 돌아서면서 포핸드 탑스핀을 가져가는데요. 전지 선수 아주 좋아요. 네,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지의 긴 서브 그리고 그다음 3구째 공격 완벽했습니다. 3-1.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은 전지가 좀 초반에 밀렸는데 세 번째 게임은 좀 초반에 강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 선수가 자신의 몸의 중심에서 공이 조금 벗어나면 저렇게 중심 이동을 하면서 힘을 실거든요. 네, 저런 것 좀 저희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 전지의 공격적인 모습 최유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4-1이 됐습니다. 저렇게 몸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공을 그냥 이렇게 팔만 움직이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지 선수는 정확하게 몸의 중심을 이동하면서 힘을 실는데요. 아주 좋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효주 이 점수 차를 좀 극복해내면서 따라가야 될 텐데요. 최효주 이번에 최효주가 네, 또 엄청난 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지 선수의 몸 중심이 조금 앞으로 들어오자 비어있는 전지 선수의 포핸드 사이드를 노리고 백핸드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스피드도 아주 좋았고요. 네, 전지희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최우주로서는 초반에 좀 밀릴 수 있었던 세 번째 게임인데 이번 포인트로 일단은 2점 차로 좁혔습니다. 네, 최우주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였죠. 전지희 그러나 와, 약간의 틈에도 전지희 선수는 확실한 공격으로 마무리 짓는군요. 네, 최우주 선수의 판단 미스에 본인의 그 리시브가 짧게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돌아설 채비를 했는데 네. 공이 살짝 원바운스로 나오면서 전지희 선수가 바로 포핸드 탑스핀으로 연결을 했죠. 자, 그 틈을 이용했던 전지희 또 한 번 전지희. 자, 세 번째 게임 전지희가 득점할 때 보면 쉽게 네, 전지희 선수의 드린 화면 나오는데요. 저렇게 백핸드 탑 스핀을 할 때 지면을 차면서 스윙의 스피드를 올리거든요. 그럼 저렇게 좋은 파워 있는 스피드 있는 탑 스핀. 와, 카운터. 예. 카운터 탑 스핀. 최우주도 정말 잘 받았고 공격으로 연결했거든요. 네.
이걸 네. 받아내면서 공격으로 연결하는 전지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희 선수가 아주 본능적으로 길을 지키고 있다가 카운트 탑스핀을 했는데 정확하게 잘 맞았어요. 스코어를 봤는데 지금 7대2, 8대2가 됩니다. 전지희 선수가 첫 번째, 두 번째 게임 조금 웅크리고 있었나요? 세 번째 게임 그 한을 다 풀어버리는 듯한 분노의 세 번째 게임입니다. 네, 거침없는데요, 전지희 선수. 네, 거침없어요. 최우주가 이걸 막아 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자, 또 떴어요. 네. 그러나 벗어납니다. 네, 기세는 지금 전지희 선수에게 좀 넘어갔고요. 네. 자, 이 넘어간 기세 최우주가 또 어떻게 버티면서 네. 어떤 게임을 만들어갈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좀 쫓아가고 버텨내는 최우주 선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본인의 존재가 각인되겠죠. 네, 전지희 선수는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에서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죠. 자, 네. 그러나 전지희 포인트 다시 한번 가지고 갑니다. 9대3. 네, 전지희 선수 이번에는 미드를 노려봤는데요. 지금 세 번째 게임은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최우주 벗어납니다. 10대3 게임 포인트 전지희.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세가 기울었고요. 네. 최우주 선수가 네, 좀 본인의 체력을 좀 비축하려고 할까요? 지금 네, 일단은 네, 이렇게 네, 좀 강하게 빠르게 움직이거나 강하게 뭐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최우주 선수입니다. 네, 어느 순간 기세가 넘어갔을 때 최우주 선수가 조금 힘을 빼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4. 최우주 네트 걸립니다. 세 번째 게임은 전지희 선수가 11대4로 가지고 갑니다. 이 전지희 선수의 분노의 질주 세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네, 몇 번의 백핸드 탑스핀 아주 위력적인 중심 이동을 하는 중심을 실어주는 또 그 지면 반력을 이용하는 그런 백핸드 탑스핀과 또 최우주 선수가 잘했을 때 그걸 맞받아치는 카운터 포핸드 탑스핀이 꽂히면서 기세를 가져갔어요. 전지희 네. 선수가 이미 세 번째 게임은 전지희 선수의 그 분노 덕분에 순식간에 게임이 마무리됐는데요. 자, 서브 위치 전지희 선수가 공략했던 모습 중앙보다는 좌측 우측을 번갈아 가면서 공략을 했습니다. 네, 좌측으로 할 때는 좀 짧게 우측으로 할 때는 좀 길게 넣네요. 자, 득점은 또 좌측에서 많이 일어났던 전지희 선수 최고 네. 속도도 53.2km. 네, 최우주 선수의 포핸 사이드였죠. 확실한 공략을 했던 전지희 선수가 세 번째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주 선수가 지금 엄청난 힘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고 웬만한 남자 선수들보다 더 빠르고 더 힘이 느껴지는 그런 대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 전에 전지희 선수의 강하게 압박하는 빠르게 압박해 들어오는 포핸드, 백핸드 그 탑스핀을 최우주 선수가 어떻게 그 압박을 견뎌내고 본인이 역습 찬스를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게임에서는 그거를 견뎌내지 못했죠. 그러자 네. 경기가 그냥 급격히 기울어버리는 그런 좀 양상을 보여준 세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자, 주 선수의 대결은 초반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네 번째 게임 전지희 선수와 최우주 선수 네 번째 게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단식 그러니까 단식 준결승부터는 7게임제입니다. 7게임제 그렇습니다. 네, 렛입니다. 일단은 한 게임 다시 앞서가는 전지희입니다. 아, 최우주 바로 공격을 해봤는데 네트 맞고 나갑니다. 공이 좀 높았고요. 서브가 높았고 탑스핀이라는 걸 알고 최우주 선수가 그 손목을 약간 팔을 안쪽으로 꺾으면서 탑스핀을 했는데요. 팔꿈치가 좀 들리면서 정확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긴 서브였는데 랠리가 잠깐 이어졌다가 백핸드가 나가고 말았던 최우주. 전지희가 초반 두 포인트를 먼저 따내는 네 번째 게임. 랠리가 되는 상황에서 전지희 선수는 이제 강하게 본인의 장기인 포핸드, 백핸드 탑스핀으로 상대를 압박을 하려고 할 거고요. 최우주 선수는 이 압박을 견뎌내야 본인에게 찬스가 올 겁니다. 네, 최우주 공격 좋습니다. 네. 버텨내고 그 다음 찬스에서 공격 연결 최우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탑스핀을 먼저 한 거는 전지희 선수였는데요. 그 블럭을 잘 해냈죠. 최우주 선수가 블럭을 해내면서 전지희 선수의 다음 공격을 무력화시키자 바로 포핸드 탑스핀 찬스가 온 것이죠. 자, 일단은 네 번째 게임 본인의 서브 턴에서 포인트를 다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이번에는 벗어났군요. 네, 이번에는
백핸드 좀 탑스핀에 가까운 공격이었는데 공이 좀 떴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때려봤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최유주 선수 공이 아웃되고 말았어요. 자,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전지희의 서브 짧게 짧게. 네트 플레이 좋은데요. 네. 네, 저렇게 짧게 짧게 상대의 공격을 주지 않는 네트 플레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두 선수 다 잘했고요. 네트 플레이에서 좀 압도한 최유주 선수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저런 짧은 네트 플레이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지희. 전지희 선수 여지 없습니다. 정교해요. 네. 예, 저렇게 스핀이 많이 걸리면서 속도는 느리지만 스핀이 많이 걸리면서 낮게 들어오는 공은 공의 면을 정확하게 또 힘의 배분을 정확하게 해야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정확성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네. 전지입니다.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전지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번에도 버텨내지 못했던 최효주. 전지희 세 번째 게임 이어서 네 번째 게임도 계속해서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가 그 포핸드 사이드로 왔을 때 떨어지지 않고 바짝 붙어가지고 그 카운트 탑스핀을 많이 하는데요. 아주 좋아요. 예. 자, 이번 리시브는 길었습니다. 두 선수 국가대표팀의 이름으로 이번 대회 출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두 선수의 대결 때 벤치가 없어요. 아무도. 네, 그렇죠. 네, 오롯이 두 선수가 테이블 앞에서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전지희의 서브 길었습니다. 그러나 최효주 잘 받았습니다. 네, 최효주 선수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점차. 네, 전지희 선수가 이렇게 최효주 선수의 백핸드 사이드로 서브를 길게 넣게 되면 최효주 선수가 저 공을 강하게 때릴 수 없거든요. 그 공을 기다렸다가 본인의 장기인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최효주 선수가 방향을 바꾸면서 바로 네. 득점을 해냈는데요. 예, 코스 선택 좋았습니다. 네 번째 게임 초반에 몇 번 당했거든요. 네, 또 가죠. 또 갑니다. 네. 이번에도 최효주가 이겨냅니다. 5대5 동점. 자, 최효주가 벌어졌던 점수를 쫓아가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저런 서브가 이게 올 때요. 그 백핸드 사이드에 핀풀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저렇게 길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압박일 수 있는데 저거를 저렇게 약하게 하지 않고 빠르게 공을 반구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기술이고 또 필요한 기술입니다. 네. 잘했어요 최효주 선수.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동점까지. 자, 네. 이 동점에서 내린대요. 전지희의 힘이 통했습니다. 네, 힘이 통했어요. 다시. 네, 최효주 선수, 전지 선수 저 강한 압박 탑스핀을 한 서너 번 버텨냈거든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최효주도 잘했고 전지 선수가 좀 더 잘한 그런 포인트였어요. 자, 전지희가 다시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최효주 바로 공격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도 팔꿈치가 좀 살짝 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두 점 차. 아, 긴장감 엄청납니다. 네, 저렇게 탑스핀을 할 때 팔꿈치가 들리면 임팩트 순간에 불안 요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유주 팔꿈치가 들리는 모습이 오늘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전지희의 서브 범실이 나오는군요. 이런 모습을 전지희 선수가 거의 보여주지 않는데 네. 버린 듯 네. 살짝 멋쩍은 미소. 네, 그 전에 두 번의 서브를 가지고 두 번 다 실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좀 하회전이 많이 들어가는 정말 많이 들어가는 서브를 해보려고 하다가 범실이 나왔어요. 네트 맞고 밖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또 길게 넘네요. 전지희 최효주. 네, 견뎌내. 다시 최효주 전지희 그러나 벗어납니다. 최효주가 이번에 또 한 번 전지희의 압박을 이겨내는 모습. 두 선수가 주거니 받거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의 저렇게 강하게 타구하는 포핸드 백핸드 탑스핀을 최유주 선수가 이렇게 버텨내면 본인에게 어떤 찬스가 올 수 있어요. 최근 이 전지희 선수가 이렇게 힘을 많이 쏟았던 경기가 국내에서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쏟고 있는데 최유주가 전지희 선수를 많이 괴롭히고 있고 또 최유주 선수도 본인의 그 실력, 진가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네, 엣지가 나왔습니다. 엣지가 나왔고요. 그 이전에 전지희 선수의 코스 선택 좋았죠. 좀 미들로 보냈거든요. 자, 8대7 다시 전지희가 앞서 있습니다. 최효주의 서브. 네. 자, 코스 선택 전지희. 아, 백핸드로 그냥 직선으로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네.
최유주 선수가 이제 공이 자신의 그 백핸드 사이드로 올 줄 알고 돌아서 가지고 포핸드 탑스핀을 하려고 했는데 공이 좀 짧았고 낮자 강하게 하지 못하고 좀 안전하게 했는데 그러자 포핸드 사이드에서 허점이 좀 노출되면서 공을 따라가지 못했죠. 네. 저런 경우에 조금 더 과감하게 한번 강하게 타고 갈 필요가 있어요. 두 점차 떴는데요. 전지희 백핸드. 아, 전지희. 아, 정말 원더풀합니다. 네. 네. 두 선수 다 잘했어요. 네. 최유주 선수가 이제 본인이 그 중진까지 물러서면서 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하고 이제 카운터 백핸드를 했는데 전지희 선수 그걸 기다렸다가 다시 포핸드 탑스핀으로 역습을 해내네요.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 네. 전지희 이번에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두 점 차. 자, 이번 경기 첫 번째, 두 번째 게임 뭐 게임 포인트 먼저 올라가도 동점이 되고 또 역전이 되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두 점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제 또 최유주 선수의 서비스거든요. 네. 자, 그렇지만 두 선수가 오늘 본인의 서브 턴 때 재미를 많이 못 보고 있긴 합니다. 자, 어떻게 이어질지 최유주에게 정말 중요한 두 번의 서브입니다. 게임 포인트. 아. 자, 네, 본인의 서브 턴에서 점수를 가져갑니다. 한 점 차. 최유주 선수 좋은 선택이었어요. 초반에는 최유주 선수가 저렇게 백핸드 사이드로 올 때 돌아서서 그 포핸드 탑스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핸드 탑스핀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범실이 나왔는데요. 저렇게 백핸드로 선택을 한 거 좀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듀스를 원하는 최유주, 게임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싶은 전지희. 아, 돌아서네요. 야, 전지희가 이번 게임 가지고 옵니다. 11대 9 게임 스코어 3대1로 앞서갑니다. 네, 전지 선수의 그 리시브 참 좋았고요. 스피드 좋았고요. 최유주 선수 입장에서는 돌아서지 말고 저거를 좀 백핸드로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었던 마지막 포인트였습니다. 네, 최유주가 세 번째 게임 좀 일찍 전세가 기울면서 살짝 내줬고 네 번째 게임에 승부를 걸어봤는데 자, 마지막 순간 전지 선수가 또 힘을 보여주면서 게임을 가져갑니다. 자, 최다 점수차, 최대 점수 격차가 석점이었고 전지희 선수 그리고 서브셋 득점 두 선수 모두 좋지 않아요. 네. 네. 그만큼 어려운 그런 게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만큼 상대의 리시브가 좀 좋았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네. 두 선수의 특징이 그 최장 랠리 횟수가 참 작지 않네요. 이번에도 네. 예, 10회인데요. 자, 그리고 서브시 득점 수가 이게 좀 작을 때는 이 게임이 좀 루즈해지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 기록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이 빠르고 힘있고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뭐랄까요, 좀 보는 재미, 보는 즐거움이 큰 그런 경기라고 할까요? 네, 두 선수가 모든 것을 쏟고 있고 또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맞대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선수 다요. 모든 포인트, 모든 공을 그냥 넘기지 않고 본인이 낼 수 있는 스피드를 다 내면서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랠리가 나오고 있고 어떤 카운터 때 카운터 탑스핀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좋은 탁구를 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 자, 그렇지만 마지막 게임에 몰려 있는 최효주, 전지희는 일단은 두 게임을 앞서 있습니다. 게임 스코어 3대 1에서 다섯 번째 게임 이어집니다. 나갔죠. 네. 모처럼 선취 득점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최효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게 상회전 탑스핀이 걸린 서브는요, 그 리시브를 하면서 스윙의 궤적이 아치를 너무 높게 그리면 나가거든요. 네, 조금 더 이렇게 낮은 아치를 그리는 그런 리시브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최효주. 최효주 잘했죠. 네, 본인 서브 턴에 두 점 네. 먼저 가져갑니다. 네, 지금 최효주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을 하는 게 전지 선수에게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본인의 좀 장기 중에 하나인 백핸드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승부를 펼칠 필요가 있겠어요. 네. 0대 2에서 렛입니다. 자, 전지희와 최우주의 대결 다섯 번째 게임. 네. 리시브가 이게 좋지 못했군요. 네. 네, 전지희 선수의 서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회전량이 많았죠. 확실하게 최유주가 라켓을 갖다 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돌려줍니다. 네, 예, 같은 성질의 서브를 두 번 넣은 것 같은데요. 야, 이번에는 좀 길게 나가면서 최유주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을 하기에 좋은 위치에 공이 떨어졌었죠. 네, 놓치지 않았던 최유주입니다.
게임 스코어는 3대 1. 그리고 다섯 번째 게임의 스코어는 1대 3. 아~ 전지이 벗어났어요. 전지도 똑같이 바로 2구의 공격을 시도해봤는데 이번엔 나갔습니다. 네, 리버스 펜줄럼인데요. 좀 길게 들어가면서 상회전이 좀 많이 걸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 선수의 그 스윙의 아치가 좀 궤적이 조금 높았죠.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석점 리드 최우주의 다섯 번째 게임 바로 백핸드. 최우주가 한번 버티면서 네, 버텼어요. 전지가 그 다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전지 선수 그 리시브 백핸드 탑스핀의 속도가 빨랐는데요. 예, 그거를 다시 맞받아치는 최우주 선수의 백핸드 아주 좋았습니다. 이 저런 공이 좀 네,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빠르고 힘 있는 공격을 한번 하면 그게 넘어왔을 때 더 빠르게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우주 네, 성공합니다. 다섯 점 차 벌리는 최우주의 모습인데요. 네, 최우주 선수가 몸으로 속였어요 상대를. 네. 몸으로는 전지 선수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잡아 왼쪽으로 잡아놓고 손목만 틀어가지고 대각선으로 탑스핀을 했는데요. 완벽하게 상대를 속이는 그런 포핸드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네, 서브 또 범실이에요. 자, 앞선 게임에서도 이런 서브 범실이 하나 있었는데 자 이번에도 범실이 나오면서 7대 1이 됐습니다. 네, 전지 선수가 그 사이드 라인을 깊숙이 보면은 서브를 했는데요. 아웃되고 말았죠. 최우주 다섯 번째 게임은 많이 앞서 있습니다. 자, 받았고 네, 그러나 전지희 가볍게 방향 전환하면서 포인트 가져갑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주 선수가 저렇게 서비스를 넣고 바로 돌아서는 것들이 이제 전지 선수에게 좀 읽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돌아서는 작전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전지 선수 백핸드 탑스핀 연속 탑스핀 참 좋았죠. 자, 전지의 빠른 네, 공격 그리고 선제 공격이 통했습니다. 점수가 하나 더 좁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넉점 차. 네, 전지 선수 백핸드 탑스핀 할 때 그 저 손목의 움직임, 팔의 궤적, 공을 맞히는 그 두꺼운 면, 참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네. 최우주는 본인 서브턴에서 두 점을 잃었습니다. 최우주 받지 못합니다. 전지희 석점까지 네, 추격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전지 선수의 멋진 백핸드 탑스핀이 나왔는데요. 좀 약간 길게 공이 오면서 떴거든요. 네. 그러자 허리를 살짝 뒤로 좀 젖히면서 공간도 마련하고 힘도 실는 백핸드 탑스핀 참 좋았습니다. 자, 최우주는 더 이상의 실점은 위험한데요. 본인이 득점을 하면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렛입니다. 렛이 올라왔는데도 계속 플레이할 정도로 두 선수가 지금 게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집중하고 있죠. 예, 그야말로 초집중. 떴어요. 아, 네. 최우주 선수가 이번에는 네, 리시브 좀 많이 아쉬웠고 네, 전지희 선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점 차예요. 최우주 선수가 서브가 좀 길게 들어올 걸 예상을 했나 봐요. 지금 짧게 들어왔는데 좀 이렇게 몸이 좀 먼 상태에서 팔만 나가서 리시브를 했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불안한 리시버가 할 수밖에 없죠. 네, 최우주 선수가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혼자 스스로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최우주 입장에선 돌아와야 되겠고 전지 선수는 7대 1에서 7대 5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점을 쫓아가는 상황이 좀 뭐랄까요? 그 최우주 선수의 좀 판단 미스들이 몇 번 보이는. 그래서 랠리도 좀 많이 나오지 않고 랠리 초반에 끝나는 네 포인트였죠. 네. 상대적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한 선수와 상대하는 최우주 입장에서는 이 실수를 좀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이 상황에서 또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한두 개 나오면서 흐름은 좀 뺏기고 있습니다. 자, 전지희 최우주 두 선수의 대결 어떻게 이어질까요? 다섯 번째 게임에서 자 끝낼 수 있는 전지희, 최우주는 자 이 위기를 넘어가면서 앞서고 있는 이 점수를 계속 앞선 채 게임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최우주가 요청했던 작전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그동안 생각 정리를 하고 왔을 텐데요. 네. 네, 서브 아쉽네요. 좀 떴어요. 최우주 선수가 어떤 작전을 가지고 약간 하회전성 훅서브였는데요. 공이 좀 뜨자 바로 전지 선수가 백핸 탑스핀을 했죠. 아, 상당히 지금 최우주 선수는 압박될 것 같은데요. 네, 서브 범실에 가까웠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 동점을 만드는 전지입니다. 내리 6점을 따내면서 전지 선수가 7대 7을 만들었습니다. 전지 선수가 거침없네요. 네.
자, 약간 그 직진 전지기가 조금 주춤하나 싶었는데 다시 엄청난 분노의 질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렛. 네. 그러나 분명한 건 전지 선수가 국내 경기에서 최근에 가장 어렵게 하는 경기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전지 역전까지 만듭니다. 내리 7점입니다. 네, 전지 선수 선제한 이후에 최유주 선수의 저 그 블럭이 스피드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백핸드 탑스핀을 했는데요. 오히려 갈수록 스피드가 더 살아나는 멋진 백핸드 공격이 나왔습니다. 반면 최유주 선수는 계속 압박을 당하면서 동점을 허용하고 역전을 허용하면서 좀 더 힘이 빠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지 선수의 서브 범실이 또 나옵니다. 네, 오늘 서브 범실이 좀 유독 많아 보이네요. 네. 세 번째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전지 선수 이거는 좀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왜 이렇게 서브 네. 미스가 많이 나오는지. 그만큼 오늘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받지도 못했어요. 네. 최유주가 다시 앞서갑니다. 전지 선수 답지 않은 플레이가 연속 두 개가 연속으로 나왔고 하나는 나올 수 있는데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원바운드, 짧게 테이블 바깥으로 살짝 흐르는 원바운드였는데 저렇게 오는 서브는 라켓에 간혹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최유주는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자, 네. 전지 2대팅 걸립니다. 최효주가 다섯 번째 게임, 결국은 게임 포인트에 먼저 올랐습니다. 와, 네. 예. 최효주 선수가 공을 좀 살짝 죽이는 백핸드 블럭을 했거든요. 그 공이 좀 미들로 가면서 살짝 커브를 그렸고요. 전지 선수가 그 박자도 좀 맞추기가 어려웠고 공이 살짝 커브를 그리면서 공을 라켓에 맞추기도 좀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최효주 선수의 판단에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게임 포인트, 최효주. 버텨내는 최유주. 그러나 네. 전지의 강한 공격 이번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점 차 다시 됩니다. 네, 전지 선수 좋아요. 저렇게 본인이 백핸드 탑스핀을 할 때는 돌아설 수 있는 찬스,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걸 이제 본인이 알고 백핸드 탑스핀을 하자마자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 점 차. 자, 전지가 첫 번째, 두 번째 게임 모두 다 주스를 만들었었는데요. 자, 그러나 최효주가 이번엔 압박을 이겨내면서 결국 다섯 번째 게임 가지고 옵니다. 게임 스코어 3대2. 네, 최효주 선수 리시브가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이어서 잘 들어갔어요. 거리가 좀 짧으면서 전지 선수가 스피드를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자 좀 스핀으로 갔는데 그거를 기다렸다가 백핸드로 역습하는 최효주 선수였습니다. 네, 이 게임 이제 여섯 번째 게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최우주 선수 최대 점수 격차 6점이었는데 동점 역전까지 허용을 했었습니다만 다시 찾아왔고요. 두 선수 모두 이번에는 서브로 조금씩은 다 재미를 봤네요. 예, 그러네요. 네. 자, 연속 득점수 이것도 이번 게임에서 또 중요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전지 선수가 7포인트 연속, 최우주 선수도 5포인트 연속으로 득점. 두 선수가 뭐 극과 극, 천둥과 지옥을 오가면서 이번 게임을 치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좀 인상적인 게 최유주 선수가 이렇게 리드를 하다가 잡혔지 않습니까?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도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견뎌냈네요. 네, 최장 랠리 횟수 앞선 게임에 비해서 조금 적긴 했습니다만 이 연속 득점이 계속 나면서 또 다른 흥미를 제공했던 두 선수의 다섯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자, 득점이 네, 이게 났던 이 순서를 보시면 참 보기 드문 예. 그래프인데요. 예. 쭉 오전. 가다가 위에서 쭉 가고요. 네. 이렇게도 좀 나올 수 있군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유주가 앞서고 있다가 쭉 잡히면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최유주가 그걸 또 이겨냈습니다. 네, 최유주도 좀 이제 좀 성장을 했다고 할까요? 네. 전지희는 가장 힘든 경기 올해 국내 대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네, 상취 득점 전지희. 네, 이제 저런 거거든요. 전지희 선수가 백핸드 탑스핀을 저렇게 스피드 있게 보낼 때는 본인이 선점을 하면서 자리를 선점을 해가면서 연속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네,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최효주 좀 판단 미스였어요. 하회전이었는데 좀 강한 스매시 플릭으로 리시브를 했는데 그냥 짧게 놓고 한번 플레이를 펼쳐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유주 서브로 넘어왔습니다. 와, 그러나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지희. 네, 말씀드린 것처럼 최효주 선수가 저렇게 이제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을 하려고 하는데 노출됐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백핸드를 주로 사용하다가 찬스 때 돌아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네 포인트 연속 전지희가 내고 있는 여섯 번째 게임입니다. 네, 전지희 선수나 그걸 아주 간파를 하고 순간순간 최효주 선수의 포핸드 사이드를 좀 잘 노리고 있는데요. 아주 현명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전지희 선수입니다. 최효주는 더 이상의 점수는 안 되는데 범실입니다. 또 한 번의 서브 범실. 서브 범실 전지희 4개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브에 많은 힘을 그리고 생각을 넣고 서브를 했다는 얘긴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서브 범실이 나오는 건 본인에게도 좋지 않죠. 네. 떴고요. 야, 떴는데 버텨내고 있는 두 선수. 최효주. 네. 이번엔 최효주입니다. 아, 네. 그렇게 상대의 공격을 맞받아서 그 탑스핀으로 연결하는 동작 참 좋습니다. 네. 두 선수의 이 시원한 탑스핀 대결이 첫 번째 게임부터 있었는데 여섯 번째 게임에서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게 탑스핀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할 때 다리 중심이나 몸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데 두 선수에게는 지금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정확성도 있고 보기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백핸드 탑스핀 대결이었는데 최효주의 마지막 탑스핀이 네트 맞고 벗어났습니다. 네, 저렇게 백대백이 됐을 때 전지희 선수는 이제 강하게 스핀을 넣고 스피드를 주고 있고요. 최효주 선수는 저거를 버텨내고 저기서 밀리지 않아야 좀 승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서브 길게 바로 공격. 그러나 나갑니다. 최효주 선수의 이번에 작전이었는데요. 돌아섰는데요. 지금 정확한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좀 중심도 좀 흔들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팔이 흔들리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저럴 때 공이 다 아웃됩니다. 네. 넉점차 다시 됩니다. 네, 찬스예요. 자, 전지희 찬스 놓치지 않네요. 5점차. 여섯 번째 게임. 자, 일단은 5점 벌어져 있는데 두 선수가 앞선 다섯 번째 게임에서는 서로 연속 득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자, 엣지예요. 지금까지. 자, 전지희에게 행운이 한 번 더 따릅니다. 길게 했는데 사이드 쪽 모서리 부분을 맞고 엣지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전지희 선수가 코스를 깊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섯 점차 네트 걸리는 전지희의 리시브. 네, 전지희 선수가 공이 좀 작게 올 줄 알고 몸이 들어가다가 길게 오자 다시 약간 스위치를 하면서 포핸드 탑스핀을 가져가 봤지만 박자가 좀 잘 맞지 않았어요. 이번엔 와우. 작전 시간 요청이죠? 네. 전지희 선수군요. 전지희 선수의 5점 차에서 네. 작전 타임을 가져가는데요. 지금 살짝 본인 벤치로 들어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들어왔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종의 좀 수싸움에 가깝습니다. 네. 예, 최효주 선수에게 틈을 주지 않겠다. 네.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네. 의미의 작전 시간 요청. 네, 지금 한 게임을 앞서가고 있고 예. 점수도 지금 5점 차인데 여기서 지금 작전 타임을 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거의 빠져나가는 공 같은데 이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조금 늦었어요. 네. 최효주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타임아웃을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멘탈 싸움이 되는 거, 심리 싸움이 되는 왜? 거죠. 네. 네. 언니가 왜 이러지? 약간 상대의 의도를 간파할 수 없을 때 그때 더 네. 불안한.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지희 선수가 저만큼 좀 승부욕이 강한 선수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아, 돌아오자마자 네. 전지희 선수 네. 네. 네, 아홉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저런 연습 그리고 경기에 대한 집중력 승리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 전지희 선수 참 칭찬해 줄만 하고요. 네. 지금 오늘 뭐 진격의 전지인데 이번에도 포인트를 또 가져갑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가볍게 연속 두 점 그리고 매치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자, 매치 포인트 전지희. 아,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대로 두 선수의 치열했고 힘찼고 강렬했던 맞대결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게임 스코어 4-2로 전지희 선수가 최효주 선수를 물리치고 가장 먼저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전지 선수 뭐 기술적으로 네, 일단 좀 나무랄 데가 없고요. 예, 본인의 어떤 존재 증명 충분히 해주는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전지 선수 기술 외적으로 그 맹수의 왕이 뭐 토끼를 쫓을 때도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런 모습이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쓸쓸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서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다 쏟아붓는 그런 경기하는 모습 좀 칭찬해 주고 싶고요. 네. 최유진 선수도 많이 성장했어요. 더 좋아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이런 모습 최우주 선수가 꾸준히 매 경기마다 보여준다면 최우주 선수가 국내 대회뿐 아니라 세계 대회 나가서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최유진 선수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사실 전지 선수에게도 긴장과 압박을 주는 그런 플레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좋아요. 득점, 네, 그리고 마지막 게임에 대한 리뷰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으로 이게 다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공격 위치 점유율이 좌우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중앙보다는 좌우로 많이 흔들어놨던 전지희의 여섯 번째 게임이었고, 자, 또이 작전이 또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섯 번째 게임을 또 전진하며 진격하며 가지고 왔던 전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득점 위치는 네. 최유주 선수의 백핸드 사이드가 되겠군요. 확실히 이렇게 게임마다 이렇게 득점 난 위치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는 선수가 생각하고 나오는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